제도 영남 남부 지역 향후회가 2월 24일 프랑크푸르트 상크트 갈루스 가르텐 회관에서 2017 정유년 설잔치를 열고 회원들 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졌습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조상섭 사무총장 사회로 열린 개회식은 먼저 국민의례를 하고 허종술 회장이 신년사를 했습니다. 허 회장은 원근 각지에서 참석해준 회원들과 내빈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하며 특히 멀리 중부지역에서 온 성규환 제독 영남향후회 초대회장, 심동간 현 회장 일행과 조승래, 정하옥 원로회원 등에게 특별한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허 회장은 2017 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라며 문, 무, 용, 인, 신의 계유 오덕을 설명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계유 오덕을 본받아 인간답게 살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듀셀도르프 코리아하우스에서 준비한 한식 뷔페 만찬 후 2부 순서는 정원덕 향후가 진행했습니다. 축사에 나선 심동간 제독 영남 향후회장은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남부의 남부지역 여러 향우님들을 뵙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오는 4월 8일 제독 영남인의 밤 행사장행 버스 한 대를 운행한다면서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박대희 전 도이칠란드 국가대표 여자배구 감독은 1972년 뮌헨 올림픽 도이칠란드 국가대표 배구팀 지도를 위해 1971년에 도이칠란드에 오게 되어 오늘날까지 활동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성규환 도이칠란드 3.1운동 기념사업회장이 오는 3월 1일 12시 제98주년 3.1절 기념식과 오후 2시 제독동포 태극기 집회가 SN의 제독 한인문화회관에서 열린다고 알렸습니다. 허종술 회장이 우리뉴스사 주최 제4회 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에서 일반부 우수상에 입상한 박정자 회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전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정 사회자는 회원 노래자랑을 준비했다며 김영식, 박해철, 정용화 등 심사위원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정용화 심사위원이 영상 음악 반주기 등 일체를 무료로 대여했다고 알렸습니다.
중간중간 생필품 복권 추첨을 곁들이며 이어진 회원 노래자랑 심사 결과 1등은 백옥숙, 2등은 차종만, 3등은 조승래 회원이 각각 차지해 상금이 든 복주머니를 받았습니다. 한편 백성자 향후의 부근 이영창 전 제독한인연합회장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길에 잠깐 들렸다며 축하 인사를 전하고 특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또 종북분자 대통령이 나오지 못하게 사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공언해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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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뉴스 이순입니다.